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워석업 땀스님의 술술불미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불미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부가 잘 지내는 법에 관해서 6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론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9일 날 일요일 날 운마지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운이 좋아지고 아들 딸의 결혼운이 좋아지고 재물운이 좋아지고 사업은 장사운이 좋아지는 또 관운이 좋아지는 운마지 순례 양력 10월 29일 일요일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금일 한자 성어입니다. 그래서 사성질생이라. 그래서 사성질생 성질을 죽여야 삽니다. 성질을 터프한 성질을 누르고 성질을 자제해야 잘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잘 지내는 6가지 방법. 그래서 여기에 관한 유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 속을 썩인 수많은 사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은 살인자인데 사람을 백 사람을 죽이면 이제 성불한다는 다른 나쁜 종교의 진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몇 명 죽인지 헷갈린 거예요. 내가 10명 죽인지 11명 죽인지. 그래서 사람 죽여서 그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실에 꿰어 가지고 목걸이를 딱 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까지 죽이고 99개의 손가락을 목걸이 해가지고 저쪽에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 저 사람만 죽이면 내가 이제 성불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칼을 들고 엄지손가락 99개를 목에 맨 그 손가락 목걸이를 목에 걸고 부처님을 죽이러 갔는데 부처님의 자비스러운 음성과 온화한 모습과 훌륭한 인품에 감화되어 가지고 그 앙굴리 말라라는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부처님께 귀의를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앙굴리 말라를 훌륭한 제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극악무도한 살인자 앙굴리 말라였지만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스님이 되어서 진실로 참회하고 정말로 열심히 정진하는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부처님 속을 썩인 수많은 사건이나 숱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위대한 부처님을 바로 옆에 두고 왜 부처님을 힘들게 하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한숨을 쉬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불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화합. 그래서 싸우지 않고 화합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화합이 깨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선장님들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 셋째도 화합, 가족끼리도 화합하고 잘 지내야 되고 부부끼리도 화합하고 잘 지내야 되고 도반들도 화합하고 잘 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심한 무슨 환자 아셨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삼비국의 비구 스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코삼비국의 한 절에서 경을 가르치는 강사하고 또 유를 가르치는 유사 때문에 전 대중이 두 패로 나눠가지고 크게 싸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화합해라고 했는데 전혀 화합이 안 되고 네가 올린 내가 올린 하면서 대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먼 길을 걸어가지고 고삼 비구까지 가서 두 부류의 비구성들을 모아놓고 화합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합하는 방법은 부부 사이에도 크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시대에 따라서 그 근기에 맞게 적용하고 해석을 하면 우리가 신행생활하고 그리고 수행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들여 가지고 시간, 장소, 대상 등을 현실에 맞게끔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하나씩 새기고 가족끼리 잘 지내고 특히 부부가 잘 지내는 여섯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은 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까지 백년 해로하고 오손도손 부부끼리 잘 살고 또 부부가 잘 지내야 또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아들, 딸들도 그 본을 봐서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스님의 맞다 1번, 안 맞다 2번, 몇 번? 1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통도사 일주문 근처 돌기둥에 이성동구 필수화목이라는 글이 써있어요. 이성동구 필수화목. 뭐냐? 화합이 되고 또 스님들의 화합, 또 부부의 화합. 그래서 이 화합의 중요성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화합과 화목의 중요성에 관한 그런 글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는 부부들한테 적용해가지고 응용하면 정말로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 같은 계율, 즉 규칙을 잘 지키라. 자, 이것은 스님들한테도 해당하고 또 단체에도 해당하고 어떤 조직에도 해당되고 가족한테도 해당되고 부부한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함께 잘 지켜야 한다 말입니다. 부부가 처음 살림을 차려 가정을 꾸려나갈 때는 그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 정말 수십 년간 다른 환경, 다른 고장에서 산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아기를 놓고 가정을 이루는데 어떻게 마음에 맞겠어요? 젊음이 좋아서 또 공깍지가 쉬어서 좋아질 수가 있지만은 그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규칙을 잘 지킴으로써 백년대로 할 수 있고 또 단란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여보 우리 지금 맞벌이 부부인데 몇 시까지는 집에 들어오자. 몇 시까지는 틀림없이 귀가하자. 그리고 옛날에는 마누라 보고 야 밥해라 물 떠온나 그리고 청소해라 이러면 요즘 그러면 돼 안 돼요? 요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내한테 물도 갖다 주고 아내한테 물도 갖다 바치고 예. 청소도 잘하고 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왜 여성분들이 꼬랑꼬랑 잘 아픕니까? 왜 잘 아프냐면 남자분들은 아기를 안 낳지만 여성분들은 8섬 너말에 피를 흘리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50대 이상 되고 하면 비가 오고 하면 삭신이 아프고 삭신이 쑤시고 뼈마디가
또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21세기 요즘에 아내 보고 야, 밥 차려. 물 떠와. 청소해. 이렇게 되면 뭐가 되기 쉽냐? 바로 호래비가 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전국의 교사님 여러분, 호래비가 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TV 보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자. 남편은 밤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영화 보고, 아내는 남편하고 좀 대화도 하고 싶고, 도란도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고 한데, 남편은 TV만 보고 하면, 이 가정의 화합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심한 균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TV 보는 거는 몇 시까지? 여보, 내가 밥을 할 테니까 당신은 청소기로 거실 좀 밀어주고, 내가 밥하면 당신이 청소를 해주고, 우리 TV는 뭐밤 10시까지만 보자, 밤 11시까지만 보자, 이렇게 규칙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것은 조직도 마찬가지고, 승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단체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절도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저녁 몇 시까지 문을 열어놨다가 닫는다. 이런 규칙과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스마무소 앉아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뭐에 불만이 많냐면 남편이 결혼해가지고 밖에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하고 외식을 잘안 해요. 아내분들은 맨날 그냥 그 있는 밥에 그나 보니 그 밥으로 보니까 또 맨날 밥하다 보면 지겹잖아요. 그러면 오래간만에 외식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남편분은 맨날 외식을 하니까 집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서 부부 간에 트러블이 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외식은 한 달에 뭐몇번 하자 정해놓고 이렇게 공동 규칙을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 종이에 써서 보이는데 냉장고에 딱 붙여놓는다든가 이러면 이러한 공동 규칙은 부부가 서로 같이 지켰을 때 화합과 화목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둘째, 의견을 같이 맞추어라. 지금 이것은 제가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부처님 말씀이에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부부는 수십 년간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때문에 애당초 성격도 다를 수가 있고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남편은 예를 들어 육식을 좋아하면 아내는 채식을 좋아할 수 있고 남편은 돈가스를 좋아하면 아내분은 회를 좋아할 수 있고 그래서 부부 간에 자주 의견을 같이 나누고 같이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강아지 좋아하는데 아내분은 강아지 개털 알레르기에 있어 가지고 학을 떼는 분이 있어요. 맞잖아요. 고양이 좋아하는 아내도 있고 고양이 싫어하는 남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는 문제라든가 또 종교생활.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종교생활 진짜로 중요합니다. 아내는 타 종교야. 남편은 불교야. 그래서 매주 일요일 되면 티카티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남편한테 내가 지금 이 종교 다니니까 당신 불교에서 바꿔. 내가 다니는 종교로 바꿔 하면 아내분은 종교 부분에서 남편 말을 잘안 듣지만은 남편분은 이 종교 부분에서 아내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내가 종교를 바꾸는 것보다 남편이 종교를 바꿔요. 예를 들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내가 제사 지내기 귀찮아. 보화세 얼마 줬습니까? 만년필 딱 한번 모시면 1년에 12번 제사 지내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추석 설날에 제사 그냥 지내드리죠. 9월 9일 지장제일 그냥 지내드리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사 지내기 귀찮으니까 내 여보 내가 이 종교로 갈 테니까 당신도 따라와. 우리 엄마가 절에 다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여보. 이 종교 바꿔 하면 이불 속에서 아내가 쏙쏙쏙 그러면 남편이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기 낳는 문제라든가 또는 명절에 양갓집 방문하는 문제, 추석이나 설날 때 하는데 남편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는 용돈을 50만 원 드리면서, 50만 원 드리면서 장이 드는 장모님한테는 용돈을 30만 원 드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내 되는 부분은 굉장히 서운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든가, 또 일방적으로 일방 통행하면 화합은 깨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의견을 같이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스님이 이제 부부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 이야기에 나와서 그 부부에 관한 웃기는 이야기가 있어서 재미난 이야기에서 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웃고 삽시다. 제가 선장입니다.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웃기는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삼식이가 노름에 빠져가지고 큰 돈을 잃었어요. 한 1억 가까운 돈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내 몰래 한 30년간 비상금으로 꽁쳐놓은 1억을 노름판에서 카지노에서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끝나고 나서 저녁에 대포집에서 소주를 마시는데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빈속에 소주를 한 10병 마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같이 카지노에서 노름을 하던 그 친구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삼식이 아내한테 삼식이 죽었다고 연락해야 될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삼식이 부인이 성질이 너무 더러워. 진짜 고해가 더러워. 그러니까 차마 삼식이 부인한테 당신 남편 죽었다고 그 소리를 차마 못하는, 겁이 나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혜스러운 친구가 그 전화기 주봐. 내가 한번 해볼게. 해서 삼식이 부인한테 전해가지고 저 삼식이 아내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우리 남편 왜안 들어와요? 친구들이랑 같이 나간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맨날 며칠 연락도 없고 남편분이 1억 가까이 노름판에서 돈을 다 날렸습니다. 하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화가 나잖아요. 뭐라고요? 1억을 날렸다고요? 그 인간 나가 뒤지라고 하세요. 아주 그 인간, 어휴 그 인간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따다 싶어가지고 네 그래 됐습니다. 예, 끊겠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아내분 말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된 거예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법담 스님의 법문은 90%가 애드립입니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동수란 남자가 있었는데, 예, 동수란 남자가 있었는데, 아내 되는 분이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널씬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30대 후반에 병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병으로 죽어놓으니까 십몇 년간 같이 살던 아내가 너무나 보고 싶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내, 이 동수를 놔두고 떠나다니, 여보 정말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허구한 날 괴로워서 아내 보고 싶은 마음에 술을 먹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이래가지고 한 3년 동안 아내 보고 싶은 마음에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죽으면 누가 나타납니까? 저승사자가 나타나죠. 저승사자가 동수를 보면서 너 내하고 가자. 쟤 어디로 갑니까? 너는 지옥으로 가야 돼. 너는 살아생전에 일도 안 하고 맨날 술만 퍼먹고 마누라 보고 싶다고 호공에다가 맨날 마누라 이름만 부르고 넌 안 돼. 넌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저 저승사장님 잠깐만 좀 내가 지옥에 갈 때 가더라도 마지막으로 제 아내를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게 소원이냐? 예, 정말 그게 소원이다. 내 아내를 저승에서라도 한 번만 보면 제가 정말 지옥에 가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좋다. 너 아내를 보여주겠다 해서 이제 천상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가니까 여자들이 이제 여자들 있는 천상으로 딱 천상세계로 데려갔는데 여자들이 이제 꽃을 한 개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동수군이 저 염라대왕님 저 여자 머리에 꽃 한 개 꽂는 거는 뭡니까? 하니까 저거는 살아생전에 남편 몰래 바람을 한번 피운 사람은 꽃 한 개를 꽂고 있는 거다. 바람을 남편 몰래 두 번 피우면 꽃을 두 개 꽂고 있고 바람을 남편 몰래 세 번 피우면 꽃을 세 개를 꽂고 있다.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저승사자님 그러면 저기 보니까 안개꽃을 머리에 안개다발을 꽂고 있는 여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래 저 여자는 셀 수 없이 바람을 많이 펴가지고 안개꽃을 머리에 꽂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저승에서 살피는데 자기 아내가 저쪽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근데 마음속으로 동수가 생각하길 남편이 생각하길 우리 아내는 정말 착하고 요조숙녀라서 단 한 번도 내 몰래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고 확신을 했어요. 딱 보니까 아내는 꽃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럼 바람을 안 피웠다는 결론 아닙니까? 맞죠? 근데 머리에 람보처럼 빨간 띠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승사장님 저 람보처럼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안개꽃 우두머리야 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짧은 세상 웃고 삽시다. 부부 이야기 나와서 제가 우수예수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 공양 성가 세계에서도 공양을 똑같이 나누죠. 차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부부 간에서도 부부가 잘 지내려면 먹을 거리를 똑같이 나눠야 돼요. 남편 지는 아내 몰래 영양제 먹고 자기 뭐 먹어? 그래. 자기는 안 먹어도 돼. 비타민C 먹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서운하고 또 나중에 부부 싸움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단체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바로 먹는 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님 법문들 때는 참 좋은 말씀이 하다가 밥 먹을 때 되면 막 서로 물기라고 떡 한 개 못 먹다가 삐지고
그래서 아이 핑계대고 아이 먹인다고 남편한테 먹을 몫을 안 챙긴다든가, 남편이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12살 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된 아들이 소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소고기를. 그 남편이 먹고 싶어가지고, 여보 내 거는 이건 애기가 아들이 먹어야 빨리빨리 무럭무럭 자랄까 이거. 그래서 당신 이해하지만은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별것도 아니래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이나 영양제도 있으면 자기 몸에 좀 필요해 복지고 비타민인데 종합 비타민 당신도 하나 먹어봐 하면서 별거 아닌 일에 감동받고 별거 아닌 일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때문에 마음 상하는 단체나 또 음식 때문에 마음 상하는 부분은 절대로 화합을 할 수가 없고 화목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넷째, 부부끼리 잘 지내는 법. 네 번째 방법, 한 장소에 같이 모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장소에 같이 모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때문에 낮에는 떨어져 있지만은 저녁에는 반드시 한 집에서 한 방에서 같이 지내야 부부 화합이 되고 화목이 좋습니다. 자, 부자들이 아기가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기가 많을까요? 흥부놀부 중에 자식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흥부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시골집에 농사지으면서 사는 부부는 하루 종일 이제 농사 때문에 낮에 같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저녁에 또 같이 같은 집에 같이 얼굴을 같이 살아요. 그래서 시골집에 사는 부부는 대체로 금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집에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근데 부자들은 나름대로 골프 치고 뭐 여행 다니고 친구들끼리 백화점 쇼핑하고, 그러니까 부부끼리 있을 시간이 없어요. 부부끼리 있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또 때로는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각방을 쓰고 또 각자 집, 각 집을 쓰는 것은 절대로 안 좋다. 팁으로 말씀드리면 부부는 한 방에 같이 이렇게 있으면 좋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스님한테 15년 전 이야기인데 실제로 스님한테 젊은 부부가 30대 초반에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둘이 이제 이혼을 하려는 거예요. 살기 싫다는 거예요. 맨날 남편분은 목소리가 커가지고 고함이나 빽빽 지르고 그래서 살기 싫다고 하니까 신부 엄마가 절에 와가지고 막 걱정이 대상인 거예요. 스님요 어쨌든 사위랑 우리 딸하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부부가 또 젊은 남녀가 가정을 꾸려서 잘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가 왔길래, 30대 초반에 부부가 왔길래, 아, 제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하게 됐어요. 남편분이 죽어도 내 아내랑 못 살겠습니다. 아내도 난 죽어도 내 남편이랑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예, 정말 싫어요.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분이 이혼할 수 있게끔, 원만하게 원수 안 지고 이혼할 수 있게끔 배기를 내가 기도를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남녀가 헤어지는 부적입니다. 이거를 안방에 붙이세요. 탁 붙여놓고 두 분은
나쁜 흉살이 있기 때문에 그 흉살을 제거하는 부적을 스님이 지금 드리니까 그걸 안방에 딱 붙여놓고 절대로 30cm 이상 떨어지지 마세요. 100일간만 30cm 이상 안 떨어지면 원만하게 원수 안 지고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이제 원만하게 원수 안 지고 이혼하려고 하는 마음에 그전에는 각방 따로 쓰다가 이제 한 방에서 이제 자게 됐어요. 한 방에서 같이 자게 됐는데 스님 법문대로 스님 말대로 30cm 이상 안 떨어지는 것이 되겠어요. 젊은 남녀가 30cm 이상 안 떨어지고 붙어 자면 어찌 되겠어요? 전기가 흐르겠죠. 전기가 흐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100일을 그러고 나서 100일 후에 석 달 열흘 후에 스님한테 왔어요. 자, 이제 두 분 각자 이혼하기를 바라지요. 하니까 아유 스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결혼하고 혼인신고하는데 잘 살겠습니다. 남녀가 젊은 남녀가 한 방에서 30cm 이상 안 떨어지고 같이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전기가 흐르면서 좋은 감정의 기운이 흐르겠죠.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100년 해로했다는 그런 스님의 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두 젊은 부부에게 또 친정어머니에게 제가 이야기하기를 사실 제가 이혼시켜준다 해드린 것은 그때는 어떤 말을 해도 참고 살아라 이해하며 살아라 해도 두 분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혼시켜준다는 말을 방편으로 해가지고 두 분을 잘 살게 해드린 겁니다. 두분 사이가 좋게 해드린 겁니다. 행궈에. 남녀가 헤어질 때 제가 어느 보살님한테 쌀을 300가마 보시받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님 이제 전국에 108개의 도량을 짓고 전국에 절을 짓는다니까 어느 80대 노보살님이 와가지고 스님 쌀을 300가마를 올리겠습니다. 스님께서 여기서 어려운데 쌀도 기부해 주시고 좋은 일에 알아서 써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300가마면 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 아닙니까? 맞죠? 일반인들은 쉽게 한꺼번에 보시도 할수 없는 그 쌀의 양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즉선 정말 정말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부자였어요. 남편도 살아계시고 할아버지도 또 할머니도 부부니까 부자였는데 강도 두 명이 할아버지는 그래도 남자니까 이제 납치를 못하고 할머니의 재산 상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재산 상태를 파악해가지고 몇 시에 목욕탕 가고 몇 시에 노인대학 가고 또몇 시에 백화점 쇼핑하고 이거 동선을 한달 동안 탁 파악해가지고 이 강도 둘이가 할머니가 목욕탕 갔다가 이제 아침 10시쯤 딱 나올 때 찻길에 사람이 별로 없는 그 한적한 인적 없는 도로에서 그 할머니를 그 건장한 남자 한 명이 할머니 잠시 길좀 물을게 해놓고 저 약국가 한번 들어가면 됩니까? 절로 가면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문을 열고 차로 밀어본 거예요. 실화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를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포승줄로 밧줄로 똘똘 묶어가지고 트렁크 안에 할머니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가방을 열어보니까 신분증도 있고 칼을 대면서 할머니 빨리 통장 비밀번호 대라. 보통 죽을에 은행 통장은 들고 다니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통장 빨리 비밀번호 대라. 해가지고 또이 카드로 해가지고 인출기로 해가지고 카드 번호 딱 대라 해가지고 돈을 이제
카드를 통해 가지고 인출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7천만 원 정도 인출한 거예요. 할머니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찰나에 이틀을 차로 끌고 다니면서 트렁크에 싣고 강도들이 하는 이야기 다 들리는 거예요. 이 할머니 죽일까 말까 한 명은 죽이자 하고 야 한 명은 야 그냥 돈만 뺏으면 되지 죽일 필요 있나 한 명은 죽이자 하고 한 명은 죽이지 말자 하고 근데 죽이자 하는 할머니가 죽이자 하는 그 강도가 더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없애자 죽이자 하는 쪽으로 이제 기울게 되는데 이 강도들이 할머니 차를 뺏으려고 이 우리 차는 할머니를 납치할 때 시시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으니까 할머니 차로 갈아타자 해죠. 할머니 차 어디 있어 하니까 테이프 떼고 이제 물으니까 제 차가 어디 아파트 우리 아파트인데 그랜저 차 넘버 줘줘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아파트에 도착해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도착해서 할머니를 양쪽 발장에 딱 끼고 바로 차에 태가지고 차를 갈아탔어요. 갈아타가지고 야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 할머니를 다시 뒤트렁크에 딱 태운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그 강도들이 그 할머니 차에 시동을 딱 켜는데 시동을 딱 켜는 순간 지금 한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CD죠, CD. 법담 스님 술술 풀리는 법문 CD. 그게 이제 자동으로 재생이 되게끔 됐어요. 그 할머니는 법담 스님 신자는 아니었지만은 이제 불자이고, 그 당시 법담 스님이 부산 보광사 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서울 경기도에 살고 계시고, 서울 경기도에서 법담 스님 술술 풀리는 법문 시리즈를 사가지고 차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할머니 차를 딱 시동 겨는 순간 자동으로 그 CD가 플레이 되니까 운전하면서 할머니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법담 스님 법문이 이제 술술 풀립니다 하면서 웃기다가 울리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운전하면서 킥킥대면서 결국 법담 스님이 부처님 말씀 전하잖아요. 그리고 중선봉의 제왕막자이자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하게 살자.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나와 내 가족한테로 돌아온다. 그 업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받게 된다. 뭐 이러한 이제 법문을 했어요. 강도들이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다가 이제 죽이자 죽이지 말자 하면서 할머니 뒤 털은 거에 싹다 들리는 거예요. 그자 이제 강도들이 그 할머니를 야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테이프도 떼주고 손발에 밧줄도 다 풀어주면서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를 죽이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 차에 뭐 스님인가 목사인가 몰라도 술술 부립니다 술술 부립니다 하는 양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좀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절대로 우리 얼굴 봤다 하지 말고 만약에 신고한다든지 하면 할머니 집하고 아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가만 놔둡니다. 그래서 목숨 살려줄 테니까 절대로 신고도 하지 말고 없었던 일로 합시다. 단 돈은 우리가 갖고 갑니다. 그래서 몸을 멀쩡하게 육신을 멀쩡하게 보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스님이 경기도 쪽에 이제 법문을 하러 왔는데 그때 이제 불자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법문을 하는데 어느 80대 보살님이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손을 잡으면서 저를 꾸뽕하는 거예요. 선체로 저를 아주 정중하게, 아주 정중하게.
그때 스님이 이제 절을 108개를 짓고 어려웠고 소외된 이웃들에서 쌀을 100포씩 보시한다는 이제 그런 법문을 했나 봐요. 그 보살님께서 이제 스님이 그날 그런 법문을 하고 강의하는 것을 보고 며칠 있다가 통장에 쌀을 300가마 값을 찾아와 가지고 사실 법담 스님 술술 풀리는 법문 덕분에 내가 이래이래가 납치를 당해가지고 강도들한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이틀 동안 이 강도들이 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틀 동안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법문을 계속 들으면서 이 강도들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저를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돈이야 나중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은 사람의 목숨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님의 그 법문에 그 강도들이 이틀 동안 저를 끌고 다니면서 이틀 동안 계속 들으면서 감화가 돼가지고 제 목숨을 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께서 절을 짓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쌀을 기부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쌀 300가마를 이제 스님한테 올리게 되니까 스님께서 알아서 좋은 일에 써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이 하나씩 서울 강남 보과소도 탄생하고 대구 진주 송정 그리고 단포 도량도 탄생하고 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마음을 모아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한테 쌀을 전달하게 된그 도화선이 된 거예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시비 끝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말을 상대방에게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말, 그리고 용기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법. 다섯 번째,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해라. 가까이 지내는 사이일수록 말조심을 하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존댓말하는 게 좋다고. 경상도 남편은 집에 오면 딱세 마디밖에 안 해요. 먹자, 이불 깔아라, 자자. 경상도 남편이 무뚝뚝하잖아요. 그래서 자비롭게 말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이일수록 서로 존중해주고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 말 조심을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까칠한 말, 톡톡 쏘는 말, 네가 나한테 해준 게뭐 있노? 하면서 감정 섞이는 말, 시비 쪼의 말 이런 말을 하면 상대가 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처음부터 서로에게 따뜻하게 자비롭게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 예를 들어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한테 자기야 밥 먹어라 이래 안 하고 거사님 공양 드시지요. 그러면 남편분이 밥을 먹고 보살님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술술 풀립니다. 얼마나 듣기 좋고 보기 좋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얼마나 듣기 좋고 보기 좋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예우해주면 말 때문에 둘 사이가 깨질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맞죠? 예. 여섯 번째는 상대의 뜻을 존중해라. 상대의 뜻을 존중해라. 그래서 부부 사이는 아내가 또는 남편이 아무리 허접한 말을 하더라도 들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상대의 뜻을 존중해 줬을 때 배우자는 그 남편을, 그 아내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못 믿고 아내가 남편을 못 믿다면 그 부부는 백년해로 하기가 힘든 거예요. 화합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고 또 우리가 절에서 만나는 또 도반 불자들도 서로가 존중을 해주고 하면 정말로 좋은 공덕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새마무소 앉아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의 법문이 부부 생활에 좋은 자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또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공유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남녀가 모여 살 때 부부끼리 화합하는 방법, 잘 사는 방법 여섯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같은 규칙을 함께 지켜라. 오히려 적는 게 좋습니다. 예, 적어가지고 그 규칙을 냉장고나 집에 딱 붙여놓고 서로가 남녀가 같이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둘째, 의견을 같이 맞춰라. 셋째, 먹을 거를 똑같이 나누어라. 넷째, 한 장소에 같이 살아라. 한 방에서 같이 살면 최고입니다. 한 방에서 찢고 뽑고 싸우더라도 한 방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다섯째,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해라. 여섯째, 상대의 뜻을 존중해라. 그래서 여섯 가지 화합하는 방법, 잘 지내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팁으로 말씀드리면 부부가 잘 지내려고 하더라도 부부 싸움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 죽을 해죽자. 네 아니냐 못 사는 줄 알아. 그러면 남편이 이 내 집 명의로 됐다. 나가라. 그래 나갈게.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부부 싸움 했어요. 근데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24시간을 안 넘겨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편이 먼저 말을 걸든 아내가 먼저 말을 걸든 부부 싸움하면 서로가 대화를 안 하잖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때로는 그림자 취급하고. 그래서 24시간 안에 하루 안에 빨리 화해하고 잘 지내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있잖아요. 부부 싸움에 삐끼면 한 달 두 달 동안 이야기 안 하잖아요. 집에 불나도 이야기 안 합니다. 남편한테. 그래서 24시간 안에 어떻게든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24시간에 누가 미안하다고 했다 한들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 그 부분은 오래 100년 해로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부부가 잘 지내는 법 6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